오늘은 바다의 날입니다. 해안 주변과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 탓에 바다는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죠. 깨끗한 바다를 되찾기 위해서 우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서창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창원의 한 해안공원. 어디서 흘러 들어온 지조차 알수 없는 페스티로폼의 페트병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해안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낚시객들이 버린 걸로 보이는 낚시추와 미끼통을 비롯해 이렇게 라면 봉지 등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낚시객들이 낚시 금지 구역에서 버젓이 낚시를 즐기다 쓰레기까지 던지고 간 겁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갈 곳은 여기 바다밖에 없습니다. 이 쓰레기는 이 수산물을 통해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바닷속 쓰레기. 잠수사가 쓰레기를 건져 올리자 폐타이어부터 통발까지 각종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물에 걸리거나 통발에 갇혀서 물고기들이 폐사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특히 이제 해조류가 많은 곳에 쓰레기 무덤들이 많아서. 바다의 오염을 막기 위해선 플라스틱 줄이기 등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 활동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지는 해양 쓰레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이라든지 비닐,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 잘못된 생활 습관과 무심코 버린 쓰레기에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